언젠간 슈퍼개미! 뭔가 기운이 있어 보이지 않아? 응. 왜 그럴 것 같아? 올랐어? 이렇게 경박해. 우리 추석 연휴 기간 해외 시장이 좋았거든. 한 뚝 떨어지고 아 한은 좀 더 버텨줘야 되는데 한 1200원 이상에서 아 이거 떨어지면 안 되는데 이거 떨어지면 그때 사과했던 형 민망해지잖아. 그럼 얼마나 올랐나 한번 볼까? 고작 1%. 아까 그 정도 안 올랐거든? 얼마 안 올랐어 아까 전에. 근데 갑자기 밥 먹고 온 사이에 뭐가 이렇게 좋아졌지? 오늘 개별 종목들은 좋고 오늘 내가 괜찮아. 오늘 내가 괜찮아. 아주 괜찮아. 내가 어제 라이브에서 조선하고 건설, 반도체 이런 것도 봐야 된다고 얘기했거든. 근데 반도체는 먼저 갔잖아. 오늘 반도체가 빠지면 지수를 늘리는 거야. 오늘 반도체가 빠져. 하이닉스 빠지잖아. 그치? 하이닉스가 오늘 3% 빠지거든. 그럼 지수는 이렇게 눌러져 있는 상태에서 개별 종목들이 막 방방 날리는 거야 지금. 개별 종목 막 내가 제일 좋아하는 지수는 눌러 있는데 개별 주식도 방방 날리는 거. 오랜만에 한번 하자. 아 호날두 싫어하는 형들 있더라. 먹티날두라고. 날란두? 뭐? 뭐라고? 아, 싫어하는 이것도 하면 사람들 떨어져 나갈 거 아니야 구독자들. 호호호! 어? 그럼 조국 얘기 한 번 더? 그 조카 얘기 한 번 더? 아 근데 빨리 하고 가야 돼. 너무 쓸데없는 얘기 할 필요가 없어. 지금 빨리 해야 돼. 디케이랑 몇 번 먹는 거야 이거? 이거 또 빠졌을 때 나 디케이랑 또 샀다고 얘기했잖아. 대우건설 이거 나 개물로 했는데 오늘 또 역사적인 LNG 거의 본전 왔어. 이제 본전 왔어. 슬프다 슬퍼. 그리고 성신양해. 오늘 또 대북 모멘텀이랑 또 엮이니까 건설주들이 딱 좋은 거야. 오늘 건설주들 성신양해, 뭐 아세아시멘트, 현대상사, 어 오늘은 CJ제일제당까지 오른다. 이테크 건설도 그렇고, KCC 건설도 그렇고, GS 건설도 그렇고 쭉쭉 오르는구만. 오늘 괜찮아. 그리고 조선. 어 어제 무슨 일 있었어? 우리 연휴에 큰 일 있었다. 세계 경제 큰 일. 뉴스를 안 봐가지고. 아 뉴스 안 봤지. 바빴지. 애들 케어하느라고. 나도 사실은 슬쩍 봤어. 드론으로 사우디를 공격해가지고 사우디 시설이 뭐가 마비됐대. 세상사에 어두워서. 그 드론 혹시 DJI 거 아니야? 중국산? 어디 거야 그거? 누가 샀는지. 그거 잡는 법, 범인 잡는 법 간단해. 근처에 드론 가게 가가지고 공격용 드론 산 사람 누구예요? 그 취재하면 경찰들이 그렇게 하거든? 내가 CIA면 나 그렇게 해서 금방 잡아낸다 내가. 이러면 어디가 수혜겠어 지금? 좋겠어 안 좋겠어? 우리나라 경제 좋아. 유가가 급등했어. 올랐어. 어떻게 되냐면 수혜주와 피해주들이 나뉘어져. 항공주들은 어떻겠어? 안 좋아. 어, 안 좋아. 정답. 항공주는 안 좋아. 어떻게 되냐 그러면 대한항공. 근데 안 빠질 것 같은데 대한항공 이래도? 어, 안 빠져. 오히려 올라. 아 왜냐면 그 전에 원체 빠졌잖아. 아 이게 이런 거라니까. 막 주가 고점 달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다. 고점 달리는데 어 악재가 나와. 그럼 막 빠져. 바닥에서는 악재가 나와도 이제 많은 팔 사람들이 다 팔아. 내가 얘기했잖아. 팔 놈도 없으면은 저거 한다니까. 조선주 LNG주도 좋아 안 좋아? 유가 오르면 LNG 발주 많이 늘어나. 중동산 LNG는 유가에 연동돼. 근데 미국은 좀 더 공급이 여유 있단 말이야. 유가랑 연동이 안 돼. 그러면 더 많이 팔 수 발주량이 더 늘 수 있잖아. 우리 저번 조선 할 때 가장 큰 팩터가 뭐라 그랬지? 유가. 유가. 유가가 가장 큰 팩터야. 유가가 오르면 태양광 좋겠어 안 좋겠어? 좋아. 좋아지지. 그리드 패러티 올라가잖아. 보조금 없이 자생력이 갈 수 있는 확률이 또 올라가는 거야. 좋지. 전기차 같은 거 좋겠어 안 좋겠어? 좋아. 좋지. 어? 또 정유주 좋겠어 안 좋겠어? 안 좋아. 정유주? 안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코멘트 같은 거를 사람들이 막 헷갈린다. 아침에 내가 만약에 SK이노베이션 들고 있어. 아씨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어? 근데 정유주 같은 경우는 약간 혼재해 있어. 악재와 호재가 혼재돼 있어. 재고에 대한 평가 차익은 있을 거 아니야. 난 싸게 사놓은 거 있잖아. 싸게 사놓은 건데 오르면 그 평가 차익은 있잖아. 그거는 있지. 그리고 최근에 정제 마진이 계속 좀 개선되는 정도였어. 정제 마진은 아마 괜찮을 거야.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좀 괜찮아, SK이노베이션이나. 거기다가 얘네가 윤활기후 판매량 비중이 높거든. 그러니까 좀 고도화, 잘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 나도 막 그 애널들이 막 얘기해주면 막, 아, 그래서 뭐 어제 잘 만든다는 그 얘기죠. 그렇대. 정답. 그러네. 잘 만드는 거야. 어, 그때 얘기했다. 조유량 뭐 이런 거 했잖아. 그래서 오늘 올라. 괜찮아. 괜찮아.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좀 괜찮아. 근데 재고가 얼마나 있는 회사마다 조금 차이 나겠지만 괜찮아.
항공들이 좀 안 좋고 그 유가를 가져다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수요에 영향을 미칠 만한 거 있잖아. 비싸지면 가격이 비싸지면 화학 제품들 많이 있잖아. PPP 뭐 엄청나게 우리나라 회 화학에서도 많이 있잖아. 그런 경우는 이제 판가 전이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나뉘겠지. 근데 우리가 또 소외주 들고 있잖아. DK랑. 아 이거 저번에 우리 전업 투자자가 얘기했던 날 그 사실 이걸 하려고 그랬거든. 이제 모멘텀 몇 개 것도 많고 실적도 좋아지고 괜찮다는 거를 갖다가 아니 그 사란 얘기는 아니고 우리 내가 방송 얘기할 때는 그때 그날 레포트가 나왔어. 근데 우리 그 전에 들고 있었잖아.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못 했는데 그냥 기분이 좋아서.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돼? 간단하게 하면 우리 빨리 자전거 타러 가니까 빨리 하고 마무리하자. 내가 어제 라이브에서 되게 좋은 얘기 많이 풀어가지고 오늘은 이제 대충 하기로 했어. 이번 주에 이걸 방송도 얼마 안 할 거야. 내가 9월이 항상 쉬는 달인데 오늘도 이제 좀 쉬어야지. 이제. 추석도 끝났고 추석 너무 힘들었어. 누워서 송편 먹느라고. 자 조선은 다 좋은 거야. LNG 쪽은 다 좋아. 정유는 어떻다고? 좋은 곳은 좋아. 정유는 어떻게 되냐면 단기적으로는 재고, 평가 이익 때문에 괜찮고 장기적으로는 정제 마진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유가가 급등하면 정제 마진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그 판가하고 레깅 타임 이런 것 때문에 그래. 그냥 외워 그냥. 나도 사실 뭐 그냥 외웠어. 화학은 어떻다고? 안 좋아. 화학은 부정적. 전기차 어떻다고? 좋아. 좋아. 10주? 그게 다 근데 실시간으로 반하면 돼. 나보다 훨씬 더 아침에 다 하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쌀 때 사놓는 거야. 우리 그때 장 막 개폭락할 때 있잖아. 지금 봐. 쭉쭉 올라가잖아. 지금 이제 계좌들이 막 사람들이 막 벌어지거든. 친구들 계좌들이. 바닥에서 확실히 용기 낸 사람들이 수익률이 좋아. 지금 이제 막 불었어 나. 방방 날아다니나 그래. 오늘 막 날아가는 거 장난 아니야 오늘. 오늘 종목들 괜찮아. 그동안 우리 조선주 때문에 얼마나 개고통 받았어. 현대미포조선 뭐 오늘도 그러지. 우리 그 우리 맨날 슈퍼제 싸주는 형 있거든. 한국화본. 한국화본 오늘도 올라. 축하드립니다. 나도 이제 막 수익권 왔단 말이야. 근데 그때 막 얼마나 조롱당했어. 바닥에 떨어질 때. 꼭 떨어질 때 있잖아. 잘 모르면서 느낌 갖고. 아니 어떻게 그런 행동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바닥에서 지금 막 손절 쳐야 된다고. 뭐 지금 주식하는 사람 어디냐고. 올해는 괜찮을 것 같아. 내 목표 수익이 아니어도 그냥 그럭저럭 우리 그냥 우리 먹고 사는 데 지장 없을 것 같다. 우리는 지향점 자체가 내일은 슈퍼게임이 아니잖아. 이제 폭락 사이클을 약하게 한 두 번 세게 한번 먹었잖아. 사이드카까지 한번 맞았잖아. 그래서 이 방송을 같이 한 형들은 이제 눈치 깠을 거야. 게임의 법칙에 대해서. 여기 보면 눈치 까는 형들이 있다니까. 근데 이렇게 쭉쭉 올라올 때 어떻게 해야 돼? 조금씩 팔아야 돼. 조금씩 챙겨놓자고. 조금씩. 근데 괜찮을 것 같아. 이번 주는 괜찮을 것 같아. 그 거기다 대북 모멘텀도 딱 날짜 박아줬잖아. 이번 달 말. 이번 달 말까지 마음 편한 거야. 이번 달 말까지는 그냥 편안하게 들고 가면 돼. 너무 쉽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쉽지. 얘기 안 해주면 어떻게 하지? 막 이런 형들 있다. 그런 형들을 위한 방송이야. 근데 뭐 다 알아. 다 알아. 그럼 당연히 뭐 이번 달 말까지 그럼 또 두고 있는 거지 막. 그런 형들은 더 좋은 방송, 수익률 최고 뭐 이런 방송 하시면 되고. 여기는 초보와 중산층을 위한 방송. 그래도 이런 초보들이 이런 식으로 착 잔잔하게 먹어가면 어떻게 된다고? 슈퍼게미. 상한가. 하나 정해, 빨리 정해. 상한가. 슈퍼게미!